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쾌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컴스TV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핫하고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꼼꼼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와 구독. 특히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영탁은 MMA 2020에서 눈에 부실 정도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끌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영상은 2012년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2020년에는 아마도 영탁이 싸이의 뒤를 이을 가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영탁의 최고의 폭발적인 노래 찐이야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과연 해외에서 인기 급상승으로 가능할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탁이 시상식 무대에서 선보인 노래 찐이야는 해외에서 뜻밖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자신의 히트곡 찐이야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영탁의 시원시원한 가창력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2020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마친 뒤 글로벌 반응 역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 영탁. 정말 대단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SNS상에서 전 세계의 반응을 담아내는 월드와이드 트렌드에서도 순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찐이야 영상에도 외국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며 한류를 넘어 전 세계에 통하는 영탁 열풍이 가능성을 열기도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우선 외국인들이 따라하기 쉽고 강남 스타일이라는 반복되는 가사와 한국의 서울 강남 도시가 외국인들에게 눈길을 끌기도 했고 재미있는 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당시에는 정말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 영탁의 명곡 찐이야 강남 스타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찐이야 역시 강남 스타일과 같이 첫 번째로 따라하기 쉽고 재미있는 가사가 비슷합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정말 노래같이 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점은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강남 스타일은 말춤이었다면 찐이야는 엄지척춤으로 외국인들이 둘 다 쉽게 따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남 스타일은 한국의 서울 강남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면 찐이야는 세계적인 데스탑 방탄소년단의 멤버의 이름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영탁이 열심히 살아온 만큼 하늘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강남 스타일과 영탁의 찐이야는 오묘하게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해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졌다 하면 바로 대박날 노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MNA 2020에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다행인 듯 합니다. 무궁무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대박났으면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찐이야의 중독성이 해외에도 통했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방탄진 떠올린 건 외국도 마찬가지군요. 무대에서 영탁님이 너무 행복하게 불러서 더 그런 듯 등 유쾌한 반응을 보이며 호응했습니다. 이처럼 영탁의 찐이야는 급물살을 타고 해외에서까지 인기몰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영탁의 재치있는 춤과 끼, 해피바이러스 영탁 이런 게 모두 합쳐져서 외국인들도 영탁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영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까지는 넘지는 못해도 트로트로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영탁의 K-트로트로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영탁의 트로트 열풍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